좋았어. 하이. 하이하이. 내가 왔어. 어이 멀어. 이게 살짝 낮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여러분들. 자세. 이게 멋있지 뭐. 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뭐 하고 계셨나요? 뭐야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오랜만입니다. 이거 리얼타임 모드 사용해야 된다 그랬지? 사용함. 리얼타임 모드. 아, 제목이 빼빼로데이라고? 예, 빼빼로데이이긴 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과자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빼빼로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빼빼로데이니까. 사실 빼빼로 먹으러 왔어요. 자, 완전 찐 빼빼로는 아니지만, 자, 과자 뜯을 때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뜯어요. 한번 봐야겠어, 누가 어떻게 듣는지. 자, 1번, 이렇게. 2번, 요렇게. 자, 1번,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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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아니면 난 새롭게 뜯는다. 좀 색다르게 뜯는다 하는 사람? 1번이 국룰. 2번으로 뜯어보고 안 뜯기면 1번. 그치. 근데 이건 너무 다잘 뜯기게 생겼어. 1번도 2번도. 그 약간 2번으로 뜯었을 때 고집 세가지고 안 뜯기는 애들이 있어요. 뭔지 알죠? 봉지째로 먹는다. 오, 그거 괜찮네. 가위. 2로 뜯었다가 빽빼로가 박살 난다고? 아, 가위로 자르는구나. 근데 만약에 길에서 만약에 가위가 없어, 그럼 어떡해? 아, 2번으로 뜯다가 터져버린 적이 많다고? 그래? 그럼 나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빽빼로가 부서질 것 같긴 하네. 오! 에잇. 가위 안 들고 다니냐고? 가위를 들고 다녀? 진짜? 난 가위 안 들고 다니지. 이거 봐. 약간 뭔가 쌍쌍바 그 잘못 이렇게 쪼갰을 때 느낌인데? 오빠 왜 어금니로 먹어? 나 어금니로 먹어? 앞니로 잘라 먹잖아. 자, 앞니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니로 계속 찍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나 앞니로 안 먹네, 지금 보니까. 나 송곳니로 씹어 먹네. 나 방금 송곳니로 씹어 먹었는데? 아, 내가 아까 말한 게 앞니로만 먹는다는 듯이 말했다고?
그러니까 빼빼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앞니로만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거고, 어금니로 먹는 거는 이걸 자를 때 이렇게 자르냐 이거였지. 앞니로 이렇게 웅웅웅웅 해서 먹으면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 봐. 앞니로 잘라. 앞니로 잘라서, 그죠? 약간 이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 잘게 앞니로 먹어보라고? 그걸로 다시 얼굴, 아니 얼굴로 씹는데. 어금니로 씹잖아. 나 무슨 빼빼로 좋아하냐고?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다 하면은 일단 안 먹어봤던 맛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안 먹어봤던 맛들을 좀 많이 먹는 듯 한데. 근데 그 재밌다. 앞니로만 씹어 먹는 거. 근데 아몬드는 이렇게 못 씹어 먹겠는데? 깔라만시 빼빼로가 있다고? 그건 무슨 맛이야? 스키지기랑 빼빼로 게임이라니. 어휴. 어휴. 아몬드 이렇게 먹어본 사람. 그 아몬드만 이렇게 똑똑 떼서 먹는 거야. 그 잘게 부스러져 있는 것만. 난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 크런치 빼빼로 먹어봤어. 카메라랑 빼빼로 게임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사람이지. 그렇게 먹다가 초코만 긁어먹으면 맛있다고? 그치? 나도 이제 그렇게 먹어봤어. 감귤 빼빼로. 돼지밥 빼빼로는 또 뭐야? 그래 오늘 빼빼로, 아니 또 이거 또 이렇게 돼 있네. 그래 빼빼로 데이도 빼빼로 데이인데 가래떡도 오늘 막 먹는다고 하더라고. 가래떡 그 조청?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나 이거 핸드폰 맞고 처음이구나. 봐봐, 카메라 진짜 크지? 오오오오! 비치네. 근데 나 진짜 앞니로 안 먹는 것 같아. 나 송곳니로 먹는 것 같아, 계속. 14% 좋냐고요? 좋냐고? 빨라. 뭐 이제 동영상 다운로드 같은 것도 되게 빠르고 빨라요. 좋아.
난 가래떡이 더 좋아. 나도 가래떡 좋아. 가래떡 먹고 싶다. 근데 폰이 살짝 무겁긴 해. 애들 거보다 되게 무거워요. 가래떡 구워 먹는 거대 그냥 먹기. 그래도 그냥 먹는 것보다는 구워 먹는 게그 구워서 약간의 마이야를 일으켜서 먹으면 더 맛있지, 따뜻하고. 맥스는 어떠냐고? 맥스는 제 지금까지 두번 써봤어요. 한 번은 산책할 때 귀가 따뜻하더라고.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한 번은 어제 비행기에서 그거 쓰고 있었는데, 쓰는 건 좋다 이거야. 썼어. 근데 내가 노래를 다운을 안해간거 있지? 그래서 들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 어제.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에 있는 영화 봤어. 비싼 귀마개라니. 아니야, 그래도 공항 갈 때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듣고, 그 뭐야, 노래 들으면서 갔어. 단지 비행기 안에서 못 들었을 뿐이지. 빼빼로 가격이 엄청 비싸졌다고? 비싸졌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맥스 무겁다고? 맥스 무겁나? 딱히 모르겠던데. 체스? 체스? 잘하냐고? 체스? 나 진짜 지금까지 한 판도 이긴 적이 없어. 어떻게? 진짜 체스 어떻게 해야 돼? 나 계속 져, 진짜로. 맥스 케이스가 있어? 아이, 괜찮아, 안 사도 돼. 목에 걸고 다니면 되는데, 왜. 저 봐봐. 체스. 퀸은 아무 데나 다갈수 있고, 그 앞에 조그만 애들, 걔네는 처음에만 두칸갈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칸 아니면은 뭐 잡을 때는 대각선으로. 그리고 머리 이렇게 생기네. 걔 이름 뭐야? 아,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네. 어쨌든 걔맨 끝자락에 있는 애. 이렇게 걔는 일직선으로만 갈수 있는 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은 이렇게 L자로만 갈수 있다 그랬는데,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 대각선으로만 가는 애 있고. 그래, 내가 룰은 어느 정도 알겠어. 근데 못하겠어. 내 애플워치 어디 갔냐고? 애플워치가 이게 핸드폰을 바꾸고 연동이 안 돼가지고. 걔 이렇게 머리 뾰족뾰족하게 생긴 애 이름 뭐야? 그게 뭐야? 룩? 폰? 폰이 뭐야? 내가 검색해볼게.
체스, 폰. 이 폰이 맨 앞줄에 있는 걔네죠. 아까 뭐라 그랬더라? 폰 비숍? 비숍이 뭐야? 똑같이 생겼었는데. 왜 똑같이 생겼어? 뭐야? 아, 그래. 비숍이 대각선으로만 가는 애지. 그래. 내가 봐도 오목이 더 재밌는 것 같아. 하라봄을 든다고? 늘질 않아. 우리 다 같이 체스를 시작해 봅시다. 그냥 지뢰찾기 하자고? 나 지뢰찾기도 못해. 그거 어떻게 한 건지 몰라. 나 그냥 체스가 왜 시작했냐면은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하고 시작했다가 뭐 망했지. 오목도 해봤고 지뢰찾기는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누르다가 맨날 그냥 끝났고. 또뭐 있게? 스도쿠? 그거는 좀 해. 흠. 그거는 좀 해. 오버워치? 오버워치 안 해. 힘들어, 머리 아파. 빼빼로 여러 개씩 먹어야 한다며. 아,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얇게 생긴 거 있거든요? 그거. 이건 괜찮아. 뭐 이렇게 뭔가 게임이 많구나. 애플워치 그거 원래 폰에서 연동 해제하고 새로 등록해야 함. 오, 그래? 알겠어, 내가 해볼게. 지뢰찾기 숫자가 주변에 있는 폭탄 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롤은 말이죠. 언제였더라? 그래, 데뷔하기 전이었나? 데뷔 초였나? 멤버들하고 했었다가 뭐 그날 시작해서 그날 접었지 뭐. 그리고 손도 안 대, 얘기도 안 해. 동물의 숲은 어릴 때 해봤고. 슈스제 알지? 그거 아주 재밌는 게임이지. 난 그것만큼 재밌는 게임을 본 적이 없다. 아, 크아 잘하지. 크아
아니야, 잘하진 못해. 피파는 고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 하는 거 보고 오 해볼래 하고 했다가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나 게임이랑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윷놀이 잘하냐고? 윷놀이! 윷놀이! 내가 윷놀이는 또, 그 뭐야, 옛날에 동네에서 이렇게 명절마다 그뭐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에서 내가 뭐 땄었어. 나좀 해. 근데 1등은 아니었고. 맞네, 나 카트 잘해, 카트 잘해. 메이플? 메이플은 맞다. 메이플은 매니저 형이 핸드폰으로 하는 거 있다고 추천해줘가지고 잠깐 하다가 그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질려서 그만뒀어. 배그는 안 해. 낙하산 떨어지자마자 맨날 끝나가지고 안 해. 나 사실 근데 게임도 되게 많이 해봤다는데. 그지? 학생 때 뭐하고 놀았냐고? 수업이 끝나고 뭐하고 놀았지? 친구네 집에 가서 라면을 한 네다섯 개 끓여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고 나는 학원 갔던 것 같은데? 학원이 멀어가지고 좀 일찍 출발해야 돼가지고 항상. 윤호야, 목도리 언제부터 할 거야? 나그 얇은 목도리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 하고 다녀야 지금. 그 헬스장 갈때 추워. 예스 예스 댄스 학원이지. 얇고 짧은 목도리. 난 근데 요즘에 헬스를 해도 땀이 별로 안 난다. 오, 맛있다. 검정 하얀 목도리 완전 내 취향. 목도리노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그럼. 목도리 어떻게 하는 편이야? 방법 알려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도리 하는 방법은 하나는 길게 해서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갖고 와. 그리고 묶어. 끝. 또 하나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목에 두르고 이렇게 슉. 끝. 어때요? 간단하죠? 근데 빼빼로 보면 무한히. 그치, 빼빼로가 양이 많네.
나 패딩은 이제 입긴 입어. 근데 좀 추운 것 같다 싶으면 입고, 안 추운 것 같다 싶으면 안 입고.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 뭐가 빨라? 나뭐 가르쳐 준게 없는데? 목도리 답답하지 않아? 제가 목 답답하면 나목 답답한 거를 정말 싫어해서 그 뭐야 목폴라를 안 입거든요. 목폴라를 안 입는데 목도리는 또 괜찮아. 그러니까 목도리는 여기 안에 공간을 내가 놔둘 수 있으니까 괜찮아. 아 목도리 매는 법. 아 목도리 매는 법. 민호는 목 관리 어떻게 해? 목 관리는 뭐 겨울에는 목도리 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진 않는구나. 뭐야 영양제 챙겨 먹죠? 목에 좋은 영양제는 모르겠네. 근데 막 도라지즙 막 이런 것도 챙겨 먹는 타입은 아니고. 좀 면역력이 안 떨어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되나? 왜냐면은 목이 아프면은 거의 뭐 감기 증상이 생긴다거나 그러는 거니까 면역력 안 떨어지게 하다 보면은 목도 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안 해, 그리고. 뭔가 좀 목이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말을 많이 안 하고. 겨울에 얼죽하긴 한데, 얼죽아? 내가 죽어도 아이스로 먹는 건 아니야. 근데 해외 나오면 조식을 먹잖아요. 그럼 조식에 커피를 주는데 따뜻한 커피를 줘요. 근데 따뜻한 커피도 맛있어. 그래서 나는 따뜻한 커피도 마시고 카페 가면은. 내가 만약에 그날 커피를 마셨다. 근데 또 카페를 갈 일이 있어. 카페에 가. 그러면은 저는 차 종류 마십니다. 차. 얼그레이나 페퍼민트 막 이런 거. 그래, 물 그냥 많이 마시면 돼. 유자차는 감기 걸리면 마셔요.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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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야 나 푸딩 잔뜩 먹고 왔어.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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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부럽네. 그냥 아주 그냥 푸딩을 먹었어. 잘했다. 박수 축하해요. 맛있었겠다. 한국 오면 복숭아리 브이앱 한다며? 이게 무슨 소리야? 응? 아니, 이거 빼빼로 이거랑 하나 남았어. 지금 제일 땡기는 음식은 치즈 넣은 김치볶음밥. 아니 뭐 빼빼로 밑에서 아니야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먹고 나도 갈 거야. 응? 아니, 김볶음만 먹으라는데 내가 그 김볶이 맛있어. 그게 어떨 때는 소고기랑 김볶이랑 해서 먹어도 맛있고, 어쩔 때는 치즈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진짜 맛있겠지? 조금 빨아먹으라고? 완전 다 먹어버렸네? 진작에 얘기하지. 아쉽다, 그치? 어떡해. 아쉬워서 어떡해. 점액추? 점액추? 저녁 메뉴는 말이죠, 여러분들. 저녁 메뉴는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라. 저녁 메뉴는요, 여러분. 아이차. 아이차. 저녁 메뉴는, 저녁 메뉴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삼겹살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냅다 눕방하지? 원래 그런 거야. 아니야, 갈 준비라니, 갈 준비라니. 이거 팔안 닿아, 여기 지금. 끌수 없어. 삼겹살. 삼겹살에 김치 구워 먹자. 김치, 그, 좀, 어떤 데는 파김치 구워 주던데. 내가 구워주는 삼겹살? 내가 구워주면은 그 구운 삼겹살 다내 접시로 갖고 올걸? 나 그냥 이러고 있어? 오케이. 불닭에다 곱창도 맛있겠다. 나 진짜 다시 캠핑 가가지고 나 혼자 다시 곱창 먹고 싶다, 진짜. 사실 그 뭐야, 그 곱창이 냉동으로 와가지고, 아이고 냄새 날것 같은데, 이거 막그막막 이상한 냄새 날것 같은데 했는데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미쳤어. 이대로 잘하고 부위에 묶으게. 원조 김치 vs 볶음 김치. 내가 옛날에 볶음 김치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원조 김치. 그냥 일반 김치가 맛있어. 요즘 대창이 유행이라고? 왜? 근데 나 대창 먹으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다음날에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 잠깐. 다음날뿐만이 아니라 한 며칠 사라져 있어가지고 안 먹어? 과메기 맛있겠다, 과메기. 과메기 좋지. 리노님은 저녁 밥뭐 드실? 저는 말이죠. 저뭐 먹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직. 소파 광고 모델 같아요. 흔들림 없는 편안함. 소파. 통대창을 먹는구나. 과메기 맛집 추천, 과메기. 내가 과메기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광어회 묵은지도 맛있지. 와, 뭘좀 아시네. 뭐좀 아시고 싶은지, 뭘좀 아시는 분이시군요. 헐, 난 라방 처음 들어. 진짜요?
리노야 ASMR 해줘. "안 들려?" "그래?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지." 푸딩 맛 빼빼로. 오오오 오, 오. 좋아, 푸딩 맛 빼빼로 가보자고. 지느러미? 오늘 ASMR 좋네. 아, 다안 들렸었구나. 오케이. 아니야, 나 이거 약간 좀 갑자기 소리 크게 하진 않았어. 왜또 놀랬대? 가까이 오지 마, 다시 누워. 왜? 내가 또, 어? 이렇게 냅다 꺼버리는 사람 같아서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냅다 꺼버릴 수 있지. 어, 이거 뭐야? 지느러미 살 맞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어날 때좀 놀랬다고. 아이, 제가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침부터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몸이 이렇게 뻐근하지. 아이고, 다시 누워? 아니야, 눕방은 끝났어 이제. 전적 화려한 푸딩 맛 곤약 젤리가 나왔다고? 어디에? 어디에 나왔어? 내가 이러고 꺼버렸으면 푸딩 맛 곤약 젤리가 나왔다는 걸 내가 못 들었을 거 아니야. 커튼 뒤로 가라고? 커튼 뒤로. 또 내가 또 시키면 다 하지, 또 이렇게. 예. 아, 되셨어요? 안전하시죠, 이제? 가까이 오지 마, 제발. 역시 끌 생각이었다니, 끌 생각 아직 없었어. 딱 좋다고, 이 거리감이? 그래? 그래? 소파로 모든 걸다 한다고? 아, 소파 하나 있으면은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있어.
커튼 뒤로 가라고. 뒤. 아니야, 커튼 뒤는 또 내가 가려지잖아. 안 돼. 근데 여러분들, 내 손이 여기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겐 스키지기의 손을 빌려올 수 있어. 예스. 멤버들한테 빼빼로 줬냐고요? 내가 왜? 내가 왜 줘? 안 주지. 응? 순둥돌이 고양이 전용 빼빼로. 스키지기는 스테이 편이라고? 그래? 아, 스키지기 피곤하실 텐데 주무시라고? 에이. 내가, 어? 쟤네가 이렇게 와서 빼빼로를 줘도 모자랄 판에. 둥이 잘 지내고 있어. 둥이 저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어? 그놈. 아. 감기 걸려가지고 나 보고서 그러길래 내가 말하지 마 조용히 해 이러면서 있었지. 이런다니까. 콧물 이렇게 찡 나가지고. 리노야, 고양이 입양할 것 같은데 냥이 이름 추천해줘. 근데 말이죠, 제가 진짜 이름 같은 거 진짜 못 짓거든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고양이. 나이 어때요? 나이. 나 스테이 해서 나이. 좀 그런가? 아, 근데 내가 왜 순이둥이 돌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면은, 그막 옛날부터 사람들이 고양이 보면 나비야, 나비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 귀가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면 좀 나비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다고 막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막 그거 말고. 그 마지막 발음이 약간 이자로 끝나면 이자로 끝나면은 이자로 끝나면은 그게 있다 그랬어. 그 고양이들이 좀더 알아듣기 쉽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내가 순이 둥이 돌이 이렇게 끝냈어. 순둥돌이 이러면 당연히 내가 지었지. 아니 나이 괜찮지 않아? 구려? 알았어. 나이가 어떻게 돼? 아니 왜 놀려 이름 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응? 한 거야. 이름에 깊은 뜻이 있지. 좋지. 그치? 좋지. 구리 대 키키키키키 구리긴 해. 뭐야? 오, 스테이에서 테이도 좋네. 맞아, 근데 나 둥둥이라고, 둥둥아라고 불러.
약간 둥둥아 이것보다 둥둥아 이게 좀더 편하지 않아요? 둥둥아 야 순이야 둥둥이 왜 부르시나 리노야? 왜 불렀어? 스테이도 다정하게 불러줘. 저기요. 저기요. 아휴. 가야겠다. 안녕.